안녕하세요. 고수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급 사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0을 잡는 수법. 100 모양을 보시면 너무 단순해 보이죠? 답을 알면 아주 쉬워요. 그 쉬운 답을 또 찾으려면 어려워요. 아,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쉬워도 빅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 100을 잡는데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한번 수읽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력 발전에 필요한 바둑장기 오목에 대한 많은 자료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어 기력 한도 없이 꼭 승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이 쉬운데 찾으려면 어렵다? 맞아요.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답을 알면 쉬워요. 빅이 나는 모양은 여기 붙였을 때 빅이 납니다. 100이 젖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흙은. 100은 궁도를 넓히고 흙이 이곳을 둘 때, 자, 이 모양은 빅입니다. 흙이 여기 나도 빅이었죠? 이건 실패입니다. 흙 일났을 때 100이 뻗는 수는 이거로 죽어요. 아까처럼 그때 이렇게 놓으면은, 자, 죽었죠? 너무 간단해요. 궁도를 넓히면 이것도 죽은 모양입니다. 살 수가 없죠? 여기 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두면은 이거는 어디를 둘까요? 여기를 이렇게 막을까요? 그러면 올라가서 이것도 죽습니다. 죽었죠? 100은 어떻게 해요? 차단을 하겠죠. 연결해야 되는데 먹여치기 당해서 삽니다. 여기는 옥집이지만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1로 치중하는 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죽음은 젖힘에 있다. 가만히 젖혀요. 젖혔을 때 100이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뭐 초급 사활이죠? 다른 수가 없어요. 여기 이것도 초급 사활이죠. 100은 어쩔 수 없이 막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쉬운 수가 들어갑니다. 이때 가만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 이거 봐라, 어딜 들어와? 단수. 가만히 이으면은, 뭐야, 이거? 궁도가, 사는 궁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어딜 둬도 사는 궁도가 안 나와요. 여기 놔도 죽었죠? 여기 놔도 먹여치기에서 죽었고. 오, 뭐 이렇게 간단해,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100이 다른 수는 없을까요? 집을 놨습니다. 자, 이때 흙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집어요. 100이 여길 못 들어와요, 이 자충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이때도 가만히 이어줘도 되고, 여기를 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흙 1로 젖히고, 100이 막을 때, 그냥 밀고 들어가서 단수 치면, 아이고, 단수니까 이어주자. 간단하죠? 이 간단한 수를 찾기는 녹록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좋습니다. 1, 2 놓고 3으로 들어가는 수로 이 100을 아주 간단하게 잡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급 사회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